Welcome to the Korea Society's Art and Culture Program, Cycling in Korea. I'm Tom Byrne, President and CEO of the Korea Society here in New York City. I'm delighted that you are joining us as we celebrate the International World Bicycle Day. In April 2018,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declared June 3rd as the International World Bicycle Day to recognize the uniqueness, longevity, and versatility of the bicycle, which has been in use for two centuries, and that it is a simple, affordable, reliable, clean, and environmentally fit, sustainable means of transport. To start off our program, here is a brief video presentation from Sangju Bicycle Museum, located in Gyeongsangbuk-do Province. Our special thanks to the Sangju Bicycle Museum and Director Yoon for the fine video.상주 자전거 박물관 관장 윤호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상주 자전거 박물관과 한국 자전거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주 자전거 박물관은 2002년 한국 최초로 상주시에 건립되었습니다. 그 후 2010년도에 현재 위치인 낙동강변에 확장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부지 면적은 93,000제곱미터 정도이며 지하 1층, 지상 2층에 전시관이 되겠습니다. 내부에는 상설 전시실, 기획 전시실, 다목적 세미나실, 4D 영상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야외에는 넓게 어린이 자전거 안전 체험장을 갖추고 있어 많은 어린이들이 자전거를 즐겁게 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설 전시실에는 세계 자전거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클래식 자전거를 비롯한 근현대 자전거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한국 자전거 역사관에는 한국의 자전거 역사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진 및 영상을 통해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자전거 기정 유물들이 있으며 이색 자전거들도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상주 자전거 박물관은 전시뿐만 아니라 자전거 관련된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고 있으며 자전거 관련된 각종 세미나, 학술대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국 자전거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시겠습니다. 여기는 상주 자전거 박물관 상설 전시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의 자전거 역사와 세계 자전거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 전시실이 되겠습니다. 그럼 안으로 둘러보시겠습니다. 예, 이 코너는 한국 자전거 역사에 대한 소개한 코너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아내다라는 주제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자전거가 언제 처음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조선시대 철종 때 정이품 문관들이 탈 수 있는 촌이 등장하게 됩니다. 촌은 수레 형태로서 수레 밑에 외 바퀴를 달아서 운반이 편리하게 만든 운반 도구가 되겠습니다. 구전에 따르면 안동 기지댁에 손재주가 많은 노비 한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초원의 외바퀴에 나무를 깎아 만든 톱니바퀴를 붙이고 지렛대를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자동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고종 황제께서도 자전거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선교사이자 의사인 올리브 에비슨이 궁궐에 올 때 무엇을 타고 왔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에비슨은 자전거를 타고 왔다고 대답하자 사람을 시켜 자전거를 가져오라고 명했습니다. 황제는 자전거를 보면서 어떻게 넘어지지 않고 탈 수 있느냐라고 묻자 에비스는 처음에는 균형 잡기가 매우 어렵지만 오래 타면 넘어지지 않고 잘 탈 수 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에비스는 코트 자락을 접고 자전거에 앉아 균형을 잘 잡고 궁궐 내부를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황제는 그 모습을 보고 웃으면서 매우 즐겁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조선시대 말기에 자전거는 당시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신기한 탈 것으로 여겨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한국에 자전거가 처음 들어온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아마 외국 문물이 많이 들어온 시기인 개화기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1884년 미국 공사가 무관으로 역임한 해군장교 포크와 1886년 미국 선교사인 다리지엘 벙크가 자전거를 처음으로 탔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윤치호, 서재필, 고이성 등이 처음 자전거를 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독립운동가로서 외국의 많은 서양 문물들을 한국에 도입하신 분들입니다. 1896년에는 독립운동가인 서재필 박사님께서 독립문 공사 현장에 갈 때 처음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녔다는 기록이 있고, 같은 해에 예조 자랑 고이성 역시 자전거를 타고 서울시내 장항거리를 종횡군이 다녔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 뒤에 189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자전거를 판매하는 매장도 생기고 신문 광고에 실리는 등 점차 한국에서도 자전거 보급이 매우 활발하게 증가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전거 영웅 엄복동 선수는 1913년 4월 13일 서울 용산에서 열린 전조선 자전거 경주 대회에서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대회를 시작으로 엄복동 선수는 출전한 대회마다 연전연승을 거두었고, 이때부터 엄복동은 자전거 왕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엄복동 선수는 각종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많이 차지했는데요. 상주에서도 우승을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1924년 상주역이 개통되고 그 다음해인 1925년에 조선 8도 자전거 경주대회가 상주에서 열리게 됩니다. 상주역 개통을 기념한 대회였는데 이때 엄복동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특히 상주 출신의 박상은 선수도 참가하여 3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전거 도시 상주라는 이미지는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상주가 전국 제일의 자전거 메카라고 불리게 되었을까? 상주 사람들은 상주의 자연 환경을 그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상주는 분지 지형으로 오르막 내리막이 없는 평탄한 지형이 많아 자전거를 쉽게 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역사적으로 경주 상주가 경상도의 뿌리였던 만큼 교통과 산업의 행정 중심지였고, 낙동강을 통한 물산과 이동, 1923년에는 경북선의 개통됨으로써 상주가 기차역을 통해 지역의 수많은 농산물을 효율적으로 수송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많이 운송을 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제강점기에 민족의 울분을 풀어준 자전거는 해방 이후에 자전거를 자체 생산함으로써 더욱더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됩니다. 당시 자전거 한 대가 일반 회사 과장급 월급에 해당되었는데, 그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200대, 300대씩 팔려나가는 매우 인기 있는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1960년대에는 공직자의 자전거 이용이 청백리의 상징으로 여겨지면서 자전거 타기는 전국에 확산되었고 세상을 운동의 실천적 상징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전거는 더욱더 많이 보급되었고 활발해지게 됩니다. 특히 88올림픽을 전후하여 국내에 불어닥친 레저붐을 타고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즉, 더 이상 교통과 운반수단이 아닌 레저용으로서 항상 우리 곁에 지키고 있습니다. As you have just seen, Koreans have enjoyed cycling for many years. We thought it would be a truly special opportunity to hear from cycling enthusiasts, Koreans and Americans who have lived in Korea and who have a strong bond with Korea. We are grateful that our esteemed guests have decided to join in this roundtable discussion to share their personal stories and perspectives from the seat of a bicycle. I would like to introduce our guests in alphabetical order. Mr. Jongwon Kim will be familiar to many of you. He is the legendary rock singer, composer, and musician who has released numerous best-selling records as a solo artist and as a member of the band San Ulim. You may also have seen him in many K-dramas as he is
a prolific actor and radio DJ. Mr. Christopher Ku is the chairman of LS Group and the new chair of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also known as KITA. A lifelong cyclist, he has also been serving for many years as the chairman of the Korea Cycling Federation, the national governing body of cycle racing in South Korea. Ambassador Kathleen Stevens is joining us as well. As many of you know, she is the board chair of the Korea Society and president of the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 located in Washington, D.C. And she served as a U.S. ambassador to South Korea from 2008 to 2011. And before that, she was a Peace Corps volunteer in Korea in the mid-1970s, a time when women were probably not at all encouraged to ride bicycles. And I would also like to welcome Mr. Tom Underwood, who was born in Korea to a family of American missionaries. Mr. Underwood spent many years working for the U.S. State Department, including in Korea as regional program officer from 2008 to 2011, and then as deputy commissioner of the USA Pavilion at Expo 2012 in Yeosu. Welcome, everyone. We're delighted that you can all join us. I'll start with questions to Mr. Ku and Mr. Kim. I would like to start with a basic question. When did you start riding a bicycle? How did you learn to ride a bicycle? And what were your early memories? 저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자전거를 처음 타게 된 거는 뭐 다른 사람들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실 다섯 살 때 처음으로 제 자전거를 사촌형이 자전거를 샀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도 똑같은 자전거를 저한테 사주셔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어린애 자전거인데도 그게 너무 커가지고 새들 안장에 앉지도 못하고 서서 타야 할 정도였는데 그냥 자전거 타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 동네 형들이 가진 자전거 타는 거를 가르쳐주고 그 후로 유치원에도 자전거를 타고 다녔습니다. 조금 이제 본격적으로 자전거를 탄 것은 중학교 2학년 때인데 1년 동안 서울 신당동에 가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신당동에서 중학교 계동입니다. 계동인데 한 15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왕복 한 30km 정도 되는데 1년 동안 자전거로 학교를 통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방학 때는 제 동생하고 둘이서 꿈을 갖고 서울에서 이제 부산까지 자전거로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중고 자전거, 중고 사이클을 미제였는데 그 중고 사이클을 타고 아주 호기롭게 아주 부산을 향해서 출발했는데 대구에서 그 동생 자전거가 고장이 났는데 그 자전거가 그 당시만 해도 한국에는 전혀 없는 자전거가 돼가지고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산까지는 못 가고 대구만 가고 그 완주를 못 하고 서울로 다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And Mr. Kim. 예, 저는 자전거를 처음 탄 게 언젠지 기억이 안 납니다. 제 자전거가 생긴 거는 대학교 들어가서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자전거를 타고 있더라고요. 누군가가 뒤에서 잡아줬었는데 그게 아버지였는지 친구였는지는 기억이 없습니다. 하여간 어느 날부터 타기 시작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Okay. 네. Amazing. Tom, can I turn to you for the same questions? Yeah, thank you, Tom. I have a very clear recollection of my first ride on a bike. I got it when I was 5 years old for Christmas. And I remember that a really electrifying moment when I found my balance. And I knew from then on that I could just keep riding. And it was a magical moment that I still try to recapture sometimes. Even after thousands of miles, I try to recapture that thrill of
remembering how to balance the first time. I didn't ride that much actually until college. And ironically, it was because I had a motorcycle accident that I really got serious about bicycling. My leg was messed up. And so I tried to restore my freedom of motion. I did that by bicycling and it worked very, very well. And a couple of years later, I went coast to coast in the USA and a passion for exploring by bicycle came to me. And so I've done a lot of exploring by bike. Everywhere I go, I try to explore, learn the city, learn the country by bicycle. Yeah, from on the ground, I can understand that. Kathy, I'm really curious at your answer to this question. Well, actually, I've enjoyed the answers of everyone else because even though I have ridden, without exaggeration, hundreds of miles on bicycle with each of these three gentlemen, I've never heard the story of how they first started riding a bicycle. So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talk to each other like this. But I too, I have a very clear memory. I think Tom was in Korea when he learned to ride a bicycle because he grew up there. But I was born in El Paso, Texas. And my very clear memory is also at the age of five, it must be a magical age. At the age of five, my opa, who was 1 year older than me, put me on his bike and he sent me down a hill. And I was absolutely terrified, but that was the beginning of starting my older brother putting me on a bike. And actually he and I still bike together more than 60 years later. But that allowed me, like Chairman Gu, when I went to first grade, I could ride my bike to school. And that gave me a sense of independence and autonomy and pleasure that I never lost. But I'm gonna add to that, I didn't really I rode a bike around, but I never really understood the power of cycling in a way until I went to Korea as a Peace Corps volunteer in 1975. And as you suggested, Tom, at that time, women in Korea, especially young women, I was working in a school as a teacher. Bikes were kind of expensive and also it wasn't really something that women did. And in fact, I understand in North Korea, they're still not supposed to ride bikes, although they do. So there was this sense it was not really proper. And I remember also that time I learned that used to be the case in the United States. I'm giving you a little history here, but that Susan B. Anthony, who fought for women's right to vote in the United States, once said that the bicycle had done more for the emancipation of women than anything else in the world. And so when I was in Korea, living in a rural Korea in the 1970s, my first year there, only the older male teachers at school had the bike. And the second year I decided I saved up my money and I got a bike. And so my second year in Korea, I explored all of Chungcheongnam-do by bicycle. And, I have wonderful memories of that. And that's what really, I think, made me understand the power of cycling and also how I experienced Korea in an entirely different way. Mm. I have a very deep memory in 1976 of around Chuseok of riding my bicycle down in Puyo or along the Geum River with candles that we lit and tied to the bicycle to provide light at night because it was so dark in the countryside. So it was kind of a magical experience that I still remembered when I went back to Korea many years later. Yeah, wow. I never heard that story, Kathy. Imagine these rides, these excursions into around the countryside were not solo, you went with other people, other Koreans for these? Sometimes they were solo. I mean, okay. My start of riding was not that, you put on your gloves and your tight pants and your helmet, none of that, right? Yeah, sure. You just got on the bike and you rode to the market or you rode on a nongkil on a rice field and you just kind of explored. And when it got too hilly, you left your bike and you walked, but it gave you this mobility. And it also meant that even though you were, and I'm sure Tom felt this too, even though you were this weird looking foreigner, when you stopped, people were like curious and they talked to you. And again, that's something that I rediscovered thanks to people like Chris Koo and Kim Chang-won was still there in Korea 40 years later when I went back. I think we kind of touched upon it, but my next question is, what is it about cycling that made it a passion? I mean, I think, you all remember at the age of five, that's when you started bicycling or maybe in college. But what was that, that moment that just made this a life passion for you where you would
devote a lot of your time to bicycling. What pushed you over into that realm? If I could start with Chairman Koo. 야, 저부터 말씀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아까 부산까지 간다고 타고 가다가 대구까지 쭉 못 갔는데 갔다 와서 이제 자전거가 브레이크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브레이크를 붙이러 가면서 언덕을 내려가면서 속도를 많이 냈는데 사실 버스가 있는데 버스하고 경쟁을 했어요. 그래서 속도를 많이 냈는데 앞에 차가 갑자기 있어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한 6시간 정도 걸리는 아주 큰 대수술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는 제 자전거를 앞으로는 다시는 타지 말라고 자전거를 갖다 집어 던지고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전거 타는 게 좋은지 다른 사람 같으면 그런 큰 어려운 큰 사고하고 수술을 하고 나면은 다시 안 탈 텐데 저는 이상하게 자전거를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다시 시작한 거는 제가 원래 트레이딩 컴퍼니에서 이제 일을 했기 때문에 일본에 90년 초반 92년도에 제가 일본에 주재원을 보냈는데 하루는 일본에서 등산을 갔는데 일본 젊은이들이 MTB를 타고 산을 오르는 걸 보고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그 자전거 타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그 즉시 제가 MTB를 구입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뭐 이렇게 자전거 탈 시간이 없어가지고 동네에서만 좀 타다가 다시 타기 시작한 거는 한국으로 귀국해가지고 97년부터 이제 MTB를 타고 산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70%가 산입니다. 전 국토의 70%가 산인데 산이 그렇게 아주 험하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산을 참 좋아하거든요. 등산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근데 자전거 타고 산을 다니는 걸 다니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아주 한국의 그 전국 방방곡곡에 또 우리 한국의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자전거 진짜 하나로 모두 돌아볼 수 있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자전거를 탔는데 특히 그 자전거를 타고 큰 산을 넘어서 완주했을 때 그 성취감이 정말 아주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전거라는 게 하나의 그 뭐야 그 작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인생 균형 감각을 갖고 세상을 사는데 균형 감각을 갖고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페달을 밟는 거죠. 네? 그러면 언덕이 있으면 힘들고 그러면 또 내려갈 때는 아주 기분이 좋고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을 그 겪고 나면은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고 해가지고 저는 자전거 타는 게 그래도 하나의 작은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목표를 한번 세우고 타야지 이게 좋을 것 같아서 제일 먼저 목표를 세운 게 이제 그 미국에 가서 MTB에 성진하고 있는 그 모압이라는 조그만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그 사막에서 이제 6일간 탔습니다. 코코펠리 트레일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갖다가 6일간을 제가 타가지고 그 다음 모압에서 사막을 성공한 다음에는 저기 뭐 그 극한의 레이스라고 그러는 그 트랜스 알프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2002년 제가 그 당시 나이가 50이었습니다. 50살 기념으로 트랜스 알프에 그 아시안 최초로 참가해가지고 7박 8일 동안 하여튼 해발 3,000m가 넘는 알프스 산맥 봉우리 한 9개는 넘은 것 같은데 한 650km 탔습니다. 완주해가지고 제 와이프는 매일 다치지 말라고 매일 기도를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레스 알프는 특히 2인 1조인데 한 사람 두 사람이 매일매일 코스를 같이 완주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이스를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동료와 함께 서로 협력을 해서 완주하는 게 큰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서로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그 힘든 고통 끝에 완주의 기틈이 있듯이 제 자신을 이기고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기쁨 때문에 그 어려운 레이스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주변에 힘들고 여러 어려운 스포츠에 도전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한 사람으로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게 아주 많이 인생에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Chairman Ku, I think your profound remarks will get me to go bicycling again. It's very inspirational. I've just been doing hiking. Mr. Kim, what was your magical moment? When did bicycling become a passion for you? 뭐 저는 요즘에도 자전거를 타고 방송국에 갑니다. 아침마다 보통 한 아침 7시쯤 떠나서 1시간 정도 거리가 여기서 21km인데요. 거기를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제가 처음에 자전거를 타기 시작한 거는 일 때문이었어요. 저희 집 앞에 이제 그 도로 공사가 있었는데 거기 오버패스를 만드는 공사였는데 한 2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아침 뉴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10분 일찍 나가면은 1시간 일찍 도착하고 10분만 늦게 출발을 해도 시간이 좀 아슬아슬했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어요. 자전거 이렇게 레저로 탄다기보다는 동네에서도 뭐 자전거 있는 집은 쌀집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짐을 옮기거나 일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했죠. 요즘에는 많이 레저로 자전거를 뭐 놀이로 타지만은 저는 거의 요즘에도 일을 위해서 출퇴근용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Tom, what did you have an epiphany when you decided to dedicate a lot of your leisure time to riding a bicycle? Well, I must say that Chairman Ku has managed to put into words some of the things that I felt. Yeah. I couldn't have put it so eloquently, but the things like the life lessons is really true, that an uphill leads to a downhill, or metaphorically, maybe the other way is better to say, but a downhill leads to higher things. But for me, the passion really is rekindled every time I'm in a new place on a bicycle, because one of my greatest pleasures in life is just exploration. And so it started my first bike. Those are kind of, I don't know how to say it. This was the 60s, and as Ambassador Stevens noted, I was in Korea when I learned to ride a bike. And with my fifth grade knowledge of politics, I founded the United States Sidewalk Patrol. And went down the streets of Chungju and enlisted some of my Korean friends and my brother, and we had the United States Sidewalk Patrol. I hope it wasn't offensive for anyone. We had a little USSP flag on my bike. So that was my first passion. Then after in college, of course, exploration. And one of the huge benefits of being in the U.S. Foreign Service was being able to experience so many different cultures and so many different cities. And there's so much to learn about every culture by exploring it on a bike. Briefly, it's the independence of it. The stealth suits my personality. I like the fact that it's about as fast as you can go without making any noise whatsoever. And you can get wherever you want to without consultations, without a lot of money. So it's a continuing passion. Interesting. No, I have to say, Tom, yeah, I mean, kind of like Kim Jong-un. I mean, when you were at the embassy in Seoul, I remember you were one of several. There weren't many who commuted to the embassy every day by bike. Yeah, if I can address that. It was, I take great pride in my commutes, not only in Korea, but in Korea, I was able to combine the virtue of cycling and fitness with the necessity of commuting.
And so year round, I rode my bike. And although I was only about 3 or 4 miles from the embassy or the public affairs section where I worked, I made it a practice to find a much longer way there. And so toward the end of my stay in public affairs, I was commuting routinely over the Pugog Skyway. So it might've been just a few miles away, but I traveled 30 to 40 kilometers every morning, you know, before it was light sometimes. Go make a 1,000-foot climb, dive down the other side. In winter, I was able to go because I had the studded tires, the metal studded tires. I was able to ride in ice and snow. And in the winter, my beard would be frosted like an Arctic explorer because it was so cold and the wind would just freeze the moisture on my face. So, yeah, were we talking about passion? I mean, I guess that's I guess that's what it was. Yeah. The accomplishment, like Chairman Ku. Right, and the sense of exploration. Yeah, I could understand that. And Kathy? Well, I mean, what turned you on? Well, the details of our stories are different, but the theme is the same. And so, yeah, I feel like especially Chairman Gu has expressed a lot of what I experienced. Mm. I mean, in my foreign service career, I was 2 years in China in the early 80s when everyone had a bike and I had my pink flying pigeon bike that I would drive. I would ride around the streets of China. So it was a good way to sort of, if you like, I felt like do my job better. There was an element, I learn more about this country, I'm more in touch with it, but I do something I enjoy. But somewhere in the 90s, again, kind of like Chairman Gu, I discovered mountain biking, not in Korea, but in the United States and in other countries where I was posted. And I became kind of crazy about mountain biking. And when I got to Korea as ambassador, I was very excited about, you know, exploring the new bike trails. The Han River trails were still being built out. I'd never done any road biking really. And I didn't really know how to mountain bike in Korea. And, but, you know, one of the questions, and Tom, you'll remember this, is an old, a former Peace Corps volunteer like me. You know, Koreans, one of the questions they always ask you is, what's your hobby? You know, chimiga moeyo, you know, so people say, what do you like to do? And I didn't play golf. And I'm a pretty bad tennis player, but I remember saying to a Korean friend at 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meeting one time, well, I like to ride my bike and, you know, I'm riding along the Han River, but I don't know where else to ride. The traffic seems really bad. I don't know what to do. That, you know, that was the beginning of a long story of which these gentlemen are very, very much a part, because, you know, their passion for it, their passion for Korea, for all the things that this experience brings us, for the relationships we built. Mm. I mean, I just experienced time and time and time again in Korea. And of course, obviously now that's 10 years ago and it's continued. So I really do attribute the gentleman on this screen and many other friends in Korea with just kind of opening me up to an even deeper sense of you know, all the things we get at a very personal kind of level of, say, deep personal development, but also in terms of the relationships we build and the way we interact with the world. And, you know, I also have to say, one thing that really struck me about, about Chairman Gu is, you know, and forgive me for saying this, but prominent businessmen in Korea are often expected to lead some kind of sports federation. And my observation had been that oftentimes this was rather symbolic. You know, they would host a dinner, they would host a reception, they would have, you know, competitions. But that's the thing about biking, you actually do it. You know? And I had never seen anybody chair any federation where it wasn't just a matter of like cutting the ribbon or shaking the hands of someone who won the race. It was like, wow, we're going to go out and do this. We're not going to do this for like 30 minutes. We're going to do this for like 12 hours. So that aspect of it was very inspiring to me. And you know, it's infectious. You feel it, you know. I mean, going out to bike with Kim Jong-un, I mean, I was used to being sort of recognized in Korea sometimes. I'm a foreigner, so I'm riding my bike in the countryside. If people stop, I think, oh, they must be noticing that I'm here. But no, they were noticing that Kim Jong-un was there. And he'd be riding along and you know, they would kind of come swooping in and so I learned Korea through others' eyes too by having this experience where when you're riding a bike, it's very solitary in a way, but it's also a very kind of group experience. That's a good
segue into the Korea Cycling Federation. But Chairman Koo, I've never really heard about this. What is the Korea Cycling Federation? What does it do, and what where does it sit in the realm of bicycling in Korea? 좀 이야기가 좀 길어지지만 제가 대한사이클 연맹 회장으로서 좀 우리 대한사이클 연맹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2009년에 저 자전거 연맹 제 24대 회장으로 취임해서 25대, 26대 회장을 연임을 하고 그리고 제가 27대 회장으로 재선되어서 13년째 연맹의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캐스티븐 대사님이 말씀하셨듯이 한국에서 여러 스포츠 단체가 있지만 그 연맹 회장 중에서 유일하게 그 스포츠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연맹은 그 자전거를 국민에게 널리 보급해서 체육 활동을 통해서 우리 저 국민 체력 향상과 건강한 여가 성형에 이바지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설립된 단체입니다. 생활 체육하고 엘리트 체육을 아우르는 국내 유일의 자전거 경기 단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자전거 연맹은 연맹의 역사는 1945년에 조선 자전차 연맹이라는 자전거 생산과 판매와 경기를 운영하던 단체의 발족으로 해서 발족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1946년 4월 연맹 창립 후 대한 체육회에 가입해서 정식 체육단체로 등록되었습니다. 그래서 1947년 6월에 국제자전거연맹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948년 8월에 제14회 런던올림픽에 임원 한 명하고 권익현 황상웅이라는 두 명의 선수가 출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의 선수단을 파견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1962년에는 우리가 62년 9월에는 아시아 사이클 연맹의 창립 멤버로 가입했고 1968년에는 대한사이클 경기연맹으로 명칭을 변경해가지고 1994년 다시 대한사이클 연맹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2015년 생활체육과 한국에서 제일 빨리 통합하면서 대한자전거연맹으로 명칭을 최종 변경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연맹에는 천여 명의 전문 선수하고 만 명의 동호인 선수가 등록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자전거 국가대표 선수단은 트랙하고 도로 28명, MTB에 3명, BMX에 4명으로 총 35명의 선수와 10명의 지도자와 트레이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국제대회에서 실적으로는 2019년 진천 선수촌 벨로드롬에서 실시한 2020년 아시아 사이클 선수권 대회 엘리트 부분에서 금 5개, 은 4개, 동 5개의 최다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는 금 6개, 은 3개, 동 4개 최다 메달을 획득해서 아시아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사이클 최강자임을 증명했습니다. 최근 코비드-19 영향으로 2020년 도쿄올림픽 등 각종 국제대회가 연기되었습니다. 올해 개최 예정인 도쿄올림픽 트랙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예진 선수하고 도로 부분에선 아름 선수가 참가 예정입니다. 특히 이예진 선수는 현재 여자 경륜 세계 랭킹 3위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세계 랭킹 1위까지 기록했던 선수이고 나름 선수는 도로 부문 국내 랭킹 1위 선수로서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국내 최초 사이클 부문의 올림픽 메달 획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맹은 올해 전문 선수 육성을 위해서 코비드-19 상황에서도 최선의 방역 대책을 기반으로 해서 안전한 환경에서 도로 트랙 등 약 30여 개의 대회를 운영해서 선수의 경기력과
진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BMX하고 MTB의 그 신규 종목 저변 확대와 우수 선수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서 유소년 선수 육성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동호인 선수, 동호인들 활성화와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서 기량이 뛰어난 동호인 선수들로 구성된 아마추어죠. 마스터즈 사이클 투어를 연 6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생활체육대회 전문 인력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만 자전거 동호인의 즐거운 자전거 생활을 위해서 저희 연맹은 자전거 교육, 대회 운영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The Federation has a long history. I'm really surprised that it started back in 1945. Right after liberation. It seems that the Federation's focus in terms of international competition is with the Olympics. And you started in 1948 with the London Olympics. You're preparing for the Tokyo Olympics that hopefully will be held this year. But if I can turn to Korea now, and I have a question for Ambassador Stevens and Tom Underwood. So I heard that the two of you, when Kathy was in Korea, that you started a truly exceptional and probably unique diplomatic initiative called the On the Road with the American Ambassador. Can you tell me how that got started? I mean, whose idea was that? And how did it proceed? And how active were you in that? And how was it received by the Koreans? Well, I'm going to blame Tom for it. No, I think it was Tom's idea, but it kind of grew organically, you know. When I got to Korea in 2008, I met Korean friends like Chairman Gu and Kim Chung-won and others, and we started biking together, and my sort of field of vision of what Korea was like to bike in just really changed, and traveling all over this country that I'd first been in over 40 years ago and going to the countryside and into the mountains, it was such an incredible experience. And then by great fortune, we had Tom Underwood with his incredible history in Korea. And he had a job at the embassy, which, as you mentioned, Tom Byrne was called the regional affairs officer. And that was what our rather unsatisfactory US government answer to closing up cultural offices we used to have in Daegu and Gwangju and Busan. So we were only in Seoul. And Tom was the one person at the embassy, and his job was to get us out of Seoul. And since Tom and I both realized we loved cycling, we started, I think, Tom, you can change it. We started just doing short trips by bikes. We'd go somewhere, like, for example, we were visiting, it was the 60th anniversary of the start of the Korean War. And a lot of these places where the battles were, of course, and the memorials were deep in the mountains of Gangwon-do and, you know, elsewhere. And Tom said, you know, because he knew, he said, well, why drive there? Let's bike there and we can see the battlefields. We can meet the people. And we started doing these short trips. And then from that grew two really long trips, which our Korean friends joined and supported in too. And Tom can tell you about those, but I think he called them On the Road with the American Ambassador. And I think that they, we don't have time to tell you all about them, but there's a lot of YouTube videos about them still, I guess I can say, because we went all over Korea and we looked at everything from agricultural issues and trade issues. You know, we'd ride our bikes up to the county offices and meet with the mayors and the governors, and then they would join us and ride somewhere. So we mixed a lot of, let's say, business and riding. But Tom, you go ahead, because I know you had some incredible rides and experiences just preparing these trips. Wow, Ambassador, it's pretty hard to follow on that. Thank you for those really very kind words. Being regional program officer in Seoul was absolutely my best job in the Foreign Service. It was everything that I loved to do. It was also thanks to the incredible staff, the RPO staff in the public affairs officer. And I would like to name them all, but maybe we could do that notationally.
Yeah, the two ORA programs, the On the Road with the American Ambassador, were tremendous successes. They were amazing. They just generated so much attention and goodwill, and so much knowledge on our part, of local knowledge, meeting with the local officials and seeing the local historical treasures and all the cultural treasures that just suffuse the Korean Peninsula. It was really wonderful. The first program followed more or less along the southern coast of Korea, and the second one we took from Seoul down to the very tip of Chindo, I guess. And along the way, we would pick up local cycling groups to join us for a few miles. Mm-hmm. Kim Chang-won, I remember, went some great distance with us down to the down on the southern part of that. I have very, very fond memories of riding with him, and Chairman Koo, for that matter. I remember was there for the opening of the Incheon Taegyo, a wonderful suspension bridge, and he was in the front rank with the ambassador riding across this brand new bridge before it was open to traffic. One thing I would like to stress about this, though, it was not just a vacation. This was really, really hard work, especially on the part of the staff, which would fill in the people that we really had to see, and note some of the very, very kind of traditional and maybe unexpected sites along the way, local connections. So I gained a tremendous amount of knowledge about the countryside from doing that. And I don't know what the status is of the regional program office, but if it's not there, then I certainly hope we have more cultural missions than we had before. I have to add one other program we did under this rubric. I think it was actually the first kind of shorter one, shorter than Seoul to Jindo. And again, Chairman Gu and Kim Chang-won joined us for much of this. We, to mark the 6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I mentioned biking around, but we actually did we retraced the Nakdong perimeter, where terrible losses were sustained in the very early days of the Korean War. And we actually kind of combined that, and this was as Tom and his incredibly talented staff organized, when he talks about, organized students to actually write letters to apply to go on the ride and say why they wanted to go. And every day, if you can imagine, we had a new city students, about a dozen students, who would get on bikes and ride, 30, 40, 50 miles with us. Some of them had never ridden more than 3 or 4 miles. And of course, there are some hills there. And it turns out the Nakdong perimeter is very mountainous. And, a lot of these young Korean students, many of them who said, we came on this ride because we always heard from our grandfather, our grandparents about the Korean War, and we never listened. And we want to learn more about it. And we'd ride up at one of these mountains, and this was at the same time, 60 years after the defense of the Nakdong perimeter, in this horrible heat and rain and really, really, tough rides. And they would say, wow, it was so, and I'm not being light about this, they'd say, it was so hard to ride up that hill. I can't even imagine what it must have been like to be there during the war. I mean, we had, and we are still, I have to say, the staff is still in touch with a lot of these students. I mean, it was, even though they rode with us just for just a few days, it was kind of this lasting bond. And they also are part of that younger generation who discovered cycling in Korea. Because I think the other thing, getting back to what Chairman Gu was saying, is my impression is that cycling has really, really taken off in Korea as a kind of a major activity in a way that was not the case even when Tom and I were there, 10 years ago. It's really expanded. But these connections we made, I have to say, sometimes in life you look back and say, who are the people I'm still in touch with from 10 years ago? When I think about the people I'm still in touch with in Korea from 10 years ago, certainly these gentlemen, but these students and everything, most of them are people I biked with or people I met while we were biking somewhere. Right. And we also had a lot of great food. I have to admit that too. A lot of really great food. 우리가 진도 갔을 때 북춘봉계에 아 진짜 좀 멋진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대사님도 기억 생각나시죠? 생각납니다. I also remember trying to learn to sing pansori with you, but since I can't sing, you had to help a lot with that. Jindo's very far away from Seoul. Where did you start that bike ride? Seoul, at my house in Seoul.
And you went all the, Jindo was all the way down in Cholinanda, yeah, right? We took about 6 days. And as Tom said, we would meet up, you know, we met with American, it was Korean Memorial Day and American Memorial Day. We met up with people serving with US forces, with Korean forces. We visited factories. We were actually talking about trade. I mean, we actually went down and talked to people who were impacted by trade. So it was a little bit the idea that there are a lot of people to talk to outside of Seoul. And I have to say another thing I remember about the embassy and some of our young Korean staff there, as well as some of them had never been outside of Seoul until they joined to help support these trips. So I felt like there were a lot of benefits in addition to those of that we enjoyed as people who actually got to ride the bikes. for everybody. I think we're probably closing on the hour mark, but I wanted to ask one last question. So it seems like with all this enthusiasm and passion for bicycling, there's a bright future for bicycling in Korea. Maybe one day you'll have a joint Korean Tour de France team from North and South Korea. But how's the infrastructure? I mean, Korea has a lot of cars and it's very crowded. Is the infrastructure good for bicycling now? Is it on the road, or are there a lot of bicycle paths? I guess a lot more now than there were 10 years ago when Ambassador Stevens was there. Maybe I could ask Chairman Koo and Mr. Kim, should the government spend more money on building up bicycle infrastructure? 우리 저 캐스티븐 대사님이 계실 때보다도 이 자전거 도로의 그 인프라스트럭처가 훨씬 더 많이 갖춰졌습니다. 근데 한국의 그 저 도로 상황은 자전거를 타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아주 다릅니다. 한국은 그 대체적으로 그 자전거 도로가 요즘 많이 자주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한강하고 4대강 주위의 자전거 도로 시설은 아주 세계적으로도 아주 저는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과 주요 도시에는 대부분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한국에서 자전거 타는 것은 이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확대를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정부에서 자전거 도로 확충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 같은 그 시에는 교통량이 많고 해서 교통량하고 많이 걷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스포츠 사이클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거리 그 이동 수단으로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 좋고 한강 자전거 길이나 4대강 자전거 길 등 전국 일주를 위해서 위안 자전거 도로를 이용한다면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진짜 감상하면서 즐거운 사이클링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미국하고 달라서 굉장히 조금만 나갑니다. 그래서 자전거로 참 여행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미국에 가가지고 우리 대사님하고 집에서 머물면서 미국에서 자전거를 타봤지만 미국은 정말 너무 크고 바람도 세고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은 너무나 작은 나라가 돼서 자전거로 여행을 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스포츠면서도 누구나 하여튼 즐길 수 있는 스포츠면서도 교통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은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 근거리 교통수단으로서 그 공유 자전거가 아주 이제 많이 발달돼가지고 아무나 아주 무료 아니면은 아주 싼 금액으로 일정한 시간 그 자전거를 이용해서 이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다시피 뭐 세계적으로 이제 그 똑같은 현상인데 무동력 그러니까 자전거 공유 자전거가 이제 점점 이제 전기 자전거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또 언덕이 많기 때문에 전기 자전거가 아니면은 뭐 일반 사람이 생활용으로 뭐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는 조금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전기 자전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자전거를 타고 싶은 분은 그 자전거 투어를 다니는데 각종 그 여러 가지 테마로 구성된 자전거길이 한국에서는 이제 전국 어디에나 다 접근이 가능한데 인천에서 부산까지는 한 600km에 달하는 길이 있고 강원도 고성에서 경주까지 약 한 450km 동해안에 자전거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시원한 바다를 보면서 하루 종일 사이클링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대사님이 말씀하신 그 서울에서 진도까지도 한 거의 한 500km 가까이 되는 거리인데 그 당시 저도 거기에 참가해서 했지만은 참 아주 굉장히 아주 즐거운 아주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주도가 있는데요. 그 남해 그 요즘은 다리가 다 놓여져 있어가지고 요즘 그 우리 한국의 남쪽 바다에는 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섬이 요즘 전부 다 다리로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아주 섬 아주 여러 섬을 그냥 자전거로 일주할 수 있는 도로를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어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자전거를 타시는 외국인들은 정말 매우 특별한 그 사이클링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한국도 이제 사계절이 있는데 사계절이 아주 뉴욕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아주 뚜렷한데 제가 말하던 봄, 여름, 가을 굉장히 좋습니다. 단 겨울은 좀 추워가지고 자전거 타는데 좀 문제가 있긴 한데 겨울만 빼놓고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한국에 그 야간 사이클링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밤에 특히 여름에는 이제 밤에 사이클링 하는 게 좋은데 밤에 워낙 그 라이팅이 가로등이 잘 돼 있어가지고 뭐 라이팅 없이도 자전거를 탈 수 있어서 자전거를 특히 여성분들이 햇빛이 안 타려고 자전거를 타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의 그 도심에 야경을 즐기면서 자전거를 타고 또 시원한 차도 한잔 마시면서 보낼 수 있는 게 아주 한국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진짜 네온사인을 등빛 삼아서 안전하게 사이클링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한국이 유리하지 않을까 제가 건방지게 한번 생각합니다. 홍콩, 중국, 대만 같은 데서 자전거 사이클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룹으로. 그래가지고 서울서 부산까지 가는 투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자전거 도로가 잘 돼 있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Yeah. Mm-hmm. I can imagine. Mr. Kim, do you have a favorite a bike trail or bike course? Do you take weekends to go to some special place in Korea just to get away and then ride a bike? 예, 저는 여기 가까운 인천 아라뱃길이 있어요. 거기를 자주 갑니다. 한 50km 정도 됩니다. 오늘 뭐 또 지금 좋은 그 추억의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자전거야말로 그야말로 추억에 추억을 담아 놓는 그릇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전거는 혼자 가도 외롭지 않아서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뭐 자전거에 대해서 뭐 희망찬 미래들 말씀 많이들 해주셨는데 자전거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자전거 도로가 확충이 되고 인프라가 갖춰진다 해도 그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마도 꿰어야 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자전거 인구 많아지고 자전거 도로가 멀리까지 가고 그것도 구슬인데 그런 구슬을 이어주는 거는 꿰서 보물을 만들어주는 거는 역시 우정과 또 세대 간의 사랑과 또 국경을 넘어서 외국들과의 교류와 이런 것들이 구슬 꿰자 자주 만나서 같이 라이딩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게 좀 전부 다 자전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그 제 개인 생각으로는 우리 캐스티븐 대사하고 사이클을 타고 같이 여행하는 게 많이 추억이 남고 한국 방문하실 때마다 시간 내서 저희랑 같이 사이클링을 하는데 제 개인 생각이지만 캐스티븐 대사처럼 우리 한국 국민한테 사랑을 받는 대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캐스티븐 대사가 한번 다시 한번 우리 한국과 미국의 그 우호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우리 캐스티븐 대사가 제일 최고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모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럴 힘이 없어가지고 못 모시고 한국의 그 사이클 연맹을 맡고 있는 회장으로서 자전거에 사랑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자전거 박물관이 없어서 제가 자전거 박물관을 이제 만들려고 한 350개 정도 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모아가지고 세계에서 이제 제 손가락에 안에 드는 자전거 박물관을 만들려고 하니까 좋은 자전거 있으면 많이 좀 소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ank you. Well, that's a great way to wrap up this evening or this morning in Seoul. So I'd like to thank all of our guests, Mr. Changwon Kim, Mr. Chairman Christopher Koo, Ambassador Stevens, and Tom Underwood for taking the time to talk tonight about your extraordinary pursuit. And I found it very, very inspirational. I really enjoyed your reflections. I think bicycling has very deep meaning, deeper than perhaps I thought it had before I listened to this, listened to you tonight. So I wish everyone that you stay healthy. You all look very healthy. And you have many more wonderful rides together. So thank you for sharing your passion with the Korea Society.